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아, 오늘 11월 19일 낮 생방 자취생을 위한 요리 교실 1탄입니다. 만약에 혼자 치맥을 먹었는데 치킨이 남았어. 다음날 먹기 좀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 식은 치킨이 맛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자취생이니까 잘 먹어야지. 그래갖고 얼렁뚱땅 요리 교실에 이은 자취생을 위한 남은 치킨 처리법. 남은 치킨 처리법. 자, 볶음밥이요, 볶음밥. 자취는 요리도 해주세요. 아이, 뭐다 똑같지. 뭐냐, 아, 잠깐만. 야, 요리하기 전에 머리부터 묶자. 자취녀 요리는 언제, 아, 자취녀가 없잖아. 응? 자취녀가 없잖아. 내가 자취녀 해도 되겠다. 야. 내가 여자 할게. 여자 남자 다 할게. 그래서 머리를 일단 좀 묶고 요리하기 전에 좀 정갈하게, 진짜 딱 자취생이야. 왜냐면 자취생들은 햇반들 먹고, 그리고 김치도, 아, 김치 뭐 집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없는 사람은 이런 거 하나씩 사다 먹을 거 아니야, 이런 거. 편의점에 사왔어요, 방금. 그 비가 오는데 비를 뚫고 많이 아름다워졌어. 자, 일단 첫 번째 양파를 좀 먹기 좋게. 양파는 하나 다 쓰지 말고요, 한 반만 쓰시는 걸로. 아, 또나 칼질 못하면 칼질 못한다고 뭐라 그러는데도. 우리 방해들 깍두기 해야 되나? 어떻게 썰어야 돼? 눈을 말하는데 칼질은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내가 칼질을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칼질을 못하는 게 아니야. 야, 이러다가 손 베면 진짜 볼만한데. 자, 양파는 반 개만 넣으세요, 반 개만. 왜냐면 막무니 넣게 되면 약간 씁쓸함을 자주야지, 자지우지. 자대를 한지 얼마 안돼 갖고 꽁다리 떼버리고. 아니, 일어나서 하면 잘해. 누누이 말하는데 일어나서 하면 잘해. 손 다칠 뻔했네. 자, 양파는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자취생들은 양파 없는 사람도 있어. 양파도 안 넣어도 돼. 양파도 안 넣어도 돼. 나는 그나마 좀 있어 보이기 위해 넣는 거고, 이 파도 안 넣어도 돼. 파도 이따가, 땅은 이따가 즉석에서 넣을게요. 자, 양파 이렇게 준비해주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이 뼈를 다듬어야 돼요. 아, 뭐가 볼 때마다 불안해. 뼈를 다듬어야 돼, 뼈를. 양파는 됐고, 이 뼈를 다듬어야 돼, 뼈를. 이거 저번에 엊그제 이틀 전인가? 이틀, 아, 괜찮아, 아직 상태. 이틀 전에 먹은 마초킹. 배치치 신메뉴죠, 마초킹. 이게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요새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상태는 아직 괜찮아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솔직히 상태 확인은 안 했는데 냄새 맡아보면 알지. 위생장갑 없으면 손으로 그냥 맨손으로 하면 됩니다, 손 씻고. 나는 방송이기 때문에, 원래 치킨 먹을 때 장갑 같은 거안 쓰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완성되면 올게요. 야, 이거 10분이면 끝나. 금방 돼. 그냥 볶으면 돼. 뭐 양념도 필요 없어. 아이, 어제도 먹었어. 새벽에 배고파서 하나 먹었어. 자, 이 치킨들을 이렇게 다 찢어줍니다.
근데 자취생은 또 이거 귀찮아갖고 이거 아니 왜 저렇게 먹어? 저렇게 먹을 거면 그냥 치킨 데워가지고 밥하고 먹으면 되지 하는데 아이 볶음밥하면 맛있어. 치밥 지겹잖아. 치밥이야 치킨이 진짜 처음 왔을 때 따뜻할 때 밥으로 한번 먹는 거고. 어 치킨 되게 커 여기. 생방입니다. 근데 몇 조각 없어. 5조각? 자, 치킨은 이렇게. 이거 뼈잘 다듬어야 돼. 아니면, 먹방 할 때, 아, 먹방 한다. 먹을 때, 막뼈 같이 먹는다. 자식 형, 제말좀 읽어주세요. 뭔데? 네가 궁금한 점이 뭐야? 닭가슴살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닭가슴살 들어가야 되는데. 살도 많고. 뼈만 크지, 살이 얼마 없네. 아, 계란을 안 사왔네. 아, 편의점을 갈게 아니고, 동네 마트를 갔어야 됐네. 계란을 안 사왔네. 종갓집 김치 괜찮냐고? 나 편의점 가서 사왔어. 나 김치가 없거든. 사갖고 한 번씩 편의점 가서 사다 먹어, 나도. 근데 자취생들 김치 있는 애들 많지 않니? 김치 정도는 어느 정도 집에서들 부쳐주거나, 아니면, 나 김치를 좋아하진 않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사 먹는 거고. 형님, 이거 다 해놓고 입에 다 털어놓으면 웃기겠다고? 아이씨. 야, 다듬는 게 힘든데. 에이, 좀 귀찮긴 하다. 해보니까 좀 귀찮네. 팔도 아프고.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먹방이야, 먹방. 그냥 대충 다듬습니다. 대충. 애쓰지 말고 꼼꼼히 말고 아, 양좀 된다 야 그래도 5조각이니까 양이 좀 되네. 오늘 뭐 재료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먹다 남은 치킨에 햇반에 김치만 있으면 되거든. 파뭐콘뭐 양파 이런 거 없어도 돼난다 집에 있던 거야. 없었으면 안 넣었을 거야. 왜냐면 장을 안 봤기 때문에. 마초킹이야, 마초킹. 마초킹 먹다 남은 거. 엊그제 방송할 때 마초킹 먹다 남은 거 놔뒀다가. 야, 이거 마지막 조각인데. 좀 기다려봐. 야, 나 방송 힘들다. 아침에 자니까. 어제도 그렇게 일찍 방종해놓고 잠이 안 와가지고 6시에 잤잖아. 밤낮 어떻게 바꾸냐. 아. 마초킹 맛있어요. 유튜브 가면 평가해놓은 거 있습니다. 영상들. 아 그리고 노빵으로 최신 영상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최신 영상이 한 3, 4개, 5개밖에 없어. 한 4개 되나? 응? 그니까 이것도 먹어야겠다. 고추들. 그니까 그 뭐해 유튜브 가서 봐요. 한 10개 이상 모여야 최신 영상으로 녹방 돌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1차 준비 끝. 이제 볶기만 하면 돼요. 치킨무를 왜 넣어? 아이씨 상식적으로 치킨무를 왜 넣어? 자 얘는 치워주고 얘도 치워주고. 자, 어떻게 볶아야 되냐면, 뭐부터, 아, 김치부터.
김치부터. 에이, 무국물 안 먹어. 방에 몇 명이나 있니? 한 10명은 있니? 나 방송이 처음이라. 18명? 19명? 맞네. 이거, 야, 이거 뭐안 까도 돼? 아, 여기, 어? 어, 야, 이 좋은 거네. 자, 판을 살짝 달굴게요. 그냥 막다 귀찮잖아. 그러니까 막다 귀찮으니까 그냥 김치 이거 다 잘라져 있어요. 편의점 가면 2,200원인가 아까 주고 사왔는데. 네, 좋습니다 그냥. 야, 이거 뭐 질소 포장이야? 아, 김치가 작아졌는데 양이? 야, 의자 높여야겠다. 자, 그리고 이것도 귀찮아. 도마 쓰기도 귀찮아. 그냥 이 위에서 칼질합니다. 가위질. 위에서 가위질합니다. 나는 불판을 꺼내놓은 거라 쓰는데 프라이팬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차피 씻어야 되는 불판이기에 쓰는데. 그리고 과일질은 집에서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혼납니다. 프라이팬 다 나가요. 어제 별풍 많이 터졌죠? 아이, 뭘 많이 터져, 또 터지기는. 여기 안 켜져. 김치를 먼저 프라이팬 한번 볶아주세요. 야, 근데 김치 색깔 연하다. 아, 뜨거. 김치 색깔 연하다. 다이어트 실패? 다이어트 못했지. 내 제주도인데 지금. 삼겹살 구워 먹으면 질겠다. 삼겹살은 없고 지금. 삼겹살 구워 먹는 불판인데. 자, 이렇게 하고 밥을 어느 정도 됐으면 밥을 약간 두 개. 이거 안 데폈어. 근데 왜안 까지니? 햇반 두 개. 210g인가 짜리에. 오, 야, 밥도 안 나와. 야, 얘안 데피면 안 나오니, 원래? 하나. 수량은 자기 맘대로입니다. 저녁에 삼겹살 먹어요. 김치 구워서. 안 해. 밥두 개. 그리고 불을 다시 올려줍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김치 구울 때 참기름 넣으면 더 맛있다. 식용유랑 참기름 조합. 야, 나 이거 사놓고 한 번도 안 쓰다가 요리 방송하면서 다 쓰네. 아, 니나 누님 어서 오세요. 이 정도.
볶음밥은 항상 찬밥이나 뭐 햇반 이런 걸로 해야 맛있어요. 밥이 그래야 꼬들꼬들합니다. 아니 뭐 저녁 먹방 뭐. 근데 3시밖에 안 돼가지고 8시. 괜찮지 않을까? 힘들라나? 아니, 어제 피자 안 먹었는데? 웬 피자? 자, 그 다음에 이거 치킨 발라놓은 거, 치킨살 발라놓은 거. 야, 너무 하얗다. 고추장 한 스푼 넣을까? 아, 양파를 먼저 넣고 볶았어야 되는데. 아, 김치랑 같이 그냥 마구 때려 넣어 줍니다. 먹을 수 있어요. 맛있을 거야. 맛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치킨하고 밥하고 김치 이 조합은 볶음밥에 넣으니까. 왜? 뭐라 했는데? 뭔 강퇴각이야? 뭔 강대강이야? 야, 레몬 슈림프 버거는, 슈프림이냐, 슈림프냐?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햄버거예요. 누누 얘기하는데 먹지 마세요. 궁금해서 먹고 싶다면 내 욕하지 말고. 예, 고추장이 한 숟갈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숟가락 하나 더 갖고 와야겠다. 고추장 한 숟가락만 먹읍시다. 생방이에요. 뭔 밥을 뭘 잊어먹어? 늦은 점심. 야, 이거 편집 잘해야겠다. 에, 들어가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줘요. 암튼간 먹다 남은 치킨을 재활용하는 법이니까. 어떤 치킨이든 다 가능합니다. 양념치킨도 돼요. 색깔이 덜 뻘겋네. 만약에 간이 혹시나 싱거우면 간은 항상 간장을 합니다. 백주부가 봤으면 혼났다고? 폰으로 아프리카 가입 안 되냐고? 모르겠는데?
자, 일단 한 수까지 간부터 볼게요. 간만 봐야지. 아, 김치가 신김치네. 막김치가 신김치인가? 뭐 간장 안 뿌려도 되겠다. 자, 이 상태에서 원래 팡 아니거든 먹어. 자, 이것도 귀찮으면 안 넣어도 돼요. 아, 모짜렐라 치즈가 없네. 그리고 콘. 먹다 남은 스위트콘. 혼자 다 먹냐고 이거? 응. 아, 이 시간대 배고프긴 해. 아, 치즈 사다 놔야겠다. 모짜렐라 치즈가 없네, 집에. 자, 이러면 완성이야. 끝. 아, 깨가루 좀 뿌려줄까? 아, 이것도 안 뜯었구나. 치즈 살돈 있냐고? 아니, 안 느끼해. 왜냐면 고추장하고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추장하고 그거 뭐냐? 안 느끼해. 자, 이렇게 한 끼가 완성이 됐습니다. 불을 줄이고. 야, 문 열고 먹을게요, 먹는 건. 아. 야, 이새 집에 냄새가. 자, 먹어봅시다. 이게 맛 없을래야 맛 없을 수가 없어. 항상 말하는데 조합이. 아, 잠깐만. 그리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줘요. 낮방송이어도. 낮방송이어도 추천 한 번씩만 꼭꼭꼭. 온천산에 따오막. 온천 처음 오신 분들, 왼쪽 하단에 별표 온천산에 추천. 따오막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매일 저녁 8시에 생방하는 먹방 BGM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줘요. 안 눌러. 혼자 먹지 마. 그럼 혼자 먹지, 그럼 뭐, 제주도인데 올래? 아, 아이고, 녹화 중이야, 지금. 아, 내 음식 맛있을 때 트는 이게 있지? 어디였니? 요거다. 맛있어. 맛 없을 수가 없어. 야, 낮부터 이렇게 거하게 먹으면 저녁에 뭐 먹냐? 아. 아, 간도 맞고. 아, 뜨거워. 야, 밥두 개가 양이 많네. 하나만 할 걸. 아,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 밑반찬. 자, 먹다 남은 무.
밑반찬 먹다가 뭐. 야, 집에 밑반찬도 없어. 자취생의 밑반찬은 사치야. 김치만 있어도 감사한 거지. 뭐랑 먹으면 되겠네. 오늘 감자탕? 오늘 피자 먹을까 생각 중인데. 편의점 거 사왔어요, 이거. 아. 아니, 그, 뭐지? 피자헛이었나? 도미노였나? 피자 한 판에 14,900원이고, 그리고 한판더 시키면 9,900원이래. 그러니까 한 판을 9,900원으로 깎아준대. 해갖고 신제품이더라고. 그것도 그거 먹어볼까 생각 중이지. 10월 말인가 중순에 나온 것 같은데. 도우가 블랙이야. 블랙 피자. 이 시간에 항상 배고파요. 왜냐면 제주로 내려온 뒤로 계속 뭐 했거든. 이러면서 점심을 다 챙겨 먹었기 때문에 한라봉 먹방은 몇 개씩 먹어줘야 한라봉 먹방이 되는 거야 대체. 감자탕에 소주 한 잔? 왜 이렇게 음주방송들을 하라고? 응? 음주방송은 썰풀게 있어야 나오는 거야. 블랙피자 별로야? 아, 블랙피자 별로야? 방제 바꿔야겠다. 야, 이 방제 바꿔주는 매니저가 방제도 바꿔줄 수 있으면 좋겠다. 철판, 치킨, 목, 금박. 제주 방교 택배 보내기 하자고? 아직 수량 준비하는 건 없어.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긴 한데, 감귤이야.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 어제도 새벽 내내 비 오더니. 제주도에 살아요. 지금, 야, 지금도 비 오냐? 제주도면 비 와. 저 어제 수도권 쪽비 오나요? 제주도만 오나 보네. 제주도에요. 너 제주도야? 그래? 길거리에서 보면 아는 척해? 한라방에다 소주? 제주도 집값 많이 비싸요. 나 월세만 45만 원이야, 관리비 빼고. 뭐 시킬 거 시켜라. 제주도 사투리로 예쁜 아가씨라고 말해봐. 사투리로 그냥 예쁜 아가씨지. 무슨 어디 뭐 중국말 듣나? 무슨 저 시청에 있어요. 어, 땅값 비싸요. 내가 큰데 살긴 하는데 땅값 비싸요 여기. 아, 됐어. 뭐밥 먹는데.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 돼, 집중. 어서 오세요. 여기 마요네즈 왜 넣어? 치킨 마요 덮밥 아니야. 치킨 마요 덮밥 아니에요. 나 치킨 마요 덮밥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느끼하니까. 맛은 있는데, 느끼해갖고, 그거는. 맛있어요. 잔반처리지, 잔반처리. 항상, 대체로 치킨 1인 1닭 못한 애들 좀, 한60% 이상은 1인 1닭 못해. 치킨 남아. 다음날 이제 식은 닭 먹고 그러는데, 다음날이 주말이면, 치킨 뭐 금요일 저녁 시켜 먹었으면 주말이겠지. 햇반 2개 꺼내갖고 김치 총총총 썰어가지고, 뼈 다듬어갖고 볶음밥 해 먹으세요, 후라이팬에. 맛있어. 맛있어. 생방이야. 어제 그거요. 짱게. 어제 탕수육하고 짜장면. 불판이 자동 온도 조절이라 지멋대로 까우닥까우닥하네. 앞에 뭐 떨어진 거 보고 내 품만 닦음. 아, 요거 손댈까봐 못 죽겠다. 짜장면 진짜 맛없어 어제. 짜장면이 맛없기가 힘들거든. 왜냐면 대중 음식이기 때문에 맛없을 수도 있더라야. 오늘 저녁에 뭐 먹냐, 그나저나. 아. 그걸. 탕수육은 맛있었어. 탕수육 맛있어서. 그 집이 근데 내 인터넷 찾아보니까 맛집인데 짜장면은 원래 맛없고 짬뽕이 맛있대. 와, 유튜브 구독자인데 영상 보고 아프리카 달려왔어요. 추천 제차 바로 했어요. 보고 싶어요. 아,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매하다.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이건 대체 뭐지? 다 먹을 건데? 하나 하면 그거야. 하나 하면 부족하고 두개 하면 배 터질 것 같고 그런데 그럼 다 먹을 거야. 아니야, 안 해. 아, 그땐 그냥 회식했어. 아, 완전 더워. 다들 점심 먹었나? 하기야, 이 시간에 점심을 안 먹었으면 이상한 거지. 밥 먹어, 밥.
부대찌개? 아직 제주도 부대찌개 배달하는데 찾지 못했어. 아, 배달 착지 없는 게 너무 크다, 타격이. 막 다른 빌라나 아파트들 가가지고 세비로 가야 되나? 송이덮밥이 뭐야? 중국 요리인가? 제주도 피자 있어요? 있나요? 피자가 있어. 아, 피자 있어. 피자 있어. 뭐 피자가 어딨어요? 피자 있어. 저녁에 먹을 거예요. 다 먹어야지. 뭘 그만 먹어요? 배고파서 먹는 건데. 아니, 살찌면 왜? 살찌는 게뭐 어때서? 살쪄도 돼. 밤에도 먹방합니다. 매일 저녁 8시에요, 저녁 먹방은. 원래 8시, 저녁 8시가 생방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유튜브 영상 겸 해갖고 지금 한 거고. 자취생 먹방 1탄. 깻방, 제주도 깻방 엄청 많아. 그만큼 많이 망하기도 했는데, 제주도 깻방 엄청 많아. 흡연으로 바뀌면서 PC방들이 많이 폐업을 했어요. 깻방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냥 제일 좀 자. 아, 원래 어릴 때 제주도 살았어요. 해갖고 다시 내려온 거지. 안경? 야, 나 안경 어디 갔냐? 야, 안경. 안경. 안경 없어졌어. 안경 없어졌어. 아유, 시청이에요. 땀이야, 땀. 더 뒤질 거야. 편의점 도시락은 GS, CU, 어디냐 또. 하나 더 있는데. GS랑 CU랑 하나 더 있지 않니? 아무튼 가요. 하나 한 곳씩 해가지고 할 거야. 아, 가까운 데 살아요? 보일러 껐어요. 난방비가 얼마인데 보일러 틀어. 아니, 세븐. 민스톱은 많이 없어졌어. 그래갖고, 날짜 정해가지고, 세븐에서 나오는 도시락 싹다 사오고, 날짜 정해갖고, GS 나오는 거 도시락 싹다 사오고, 나도 편의점 도시락 자주 먹어요. 이럴 때도 자주 먹었고, 제주도 내려가고 혼자 있을 때 자주 먹었고. 편의점 도시락 괜찮다? 안 먹어봐서, 니네 안 먹어갖고 약간 그러는데. 고기국수, 성게미역국은 되는데, 아, 고기국수가 이런 게, 야외 방송을 해야 돼? 고기국수는 국수이기 때문에, 포장하기도 애매하고. 요새 편의점 도시락들 퀄리티 괜찮아. 진짜 괜찮아. 편의점 알바라 맨날 먹어. 아니, 괜찮아. 편의점 알바라서 맨날 먹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 퀄리티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격도 싸진다. 야, 가격도 좀 싸진 않어. 요새 좀, 좋은 퀄리티의 편의점 도시락 먹으려면 4,000원 정도 줘야 돼. 4,000원 정도 줘야 돼. 근데 이제
그 4,000원짜리 밥을 5,000원, 그러니까 1,000원 더 주고 국밥을 먹으러 가는데 식당 가서 혼자 먹냐, 아니면 편의점에서 사갖고 집에 가서 혼자 먹냐, 혹은 편의점에서 빠르게 먹고 일어나냐, 뭐이 차이인데. 3,000원 먹으면 3,800원 이렇게 보냐. 편의점 도시락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였냐면, 자주 먹었거든, 진짜로. 한 방송 쉬는 3개월 동안. 반찬은 딱 좋은데 밥이 부족해, 밥이.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에 컵라면 하나 먹어야 돼. 컵라면 작은 거 있잖아, 작은 거. 긴 거. 길고 이렇게 돼갖고 작은 거. 하나 먹어주면 딱이야. 제주도에 한솥 있지 않니? 모르겠다, 한솥은. 뜨거워서 그래, 뜨거워서. 방금 만들어서. 다 먹었는데? 까들이 쳤어요. 나는 맛없으면 맛없다 그래. 그럼 맛있어.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맛있진 않아. 그냥, 먹을만해. 어제 짱게에 비하면. 중국인 많지. 관광객들. 물가 비싸요. 진짜 물가 비싸. 위에서 건너오는 건다 비싸. 진짜 위에서 건너오는 건다 비싸. 항공 택배 비뭐 그런 거 붙어가지고. 제주도에 편의점 하면 치킨집 있어요? 있어요. 굴파로님 10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예전 방송에서 여친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사귀고 있나요? 네, 여친 어디 있어? 야, 복귀한 지 3천 되는 BJ한테 유혼 몇호 드리지 마. 아, 또 10개 감사합니다. 여친이 어딨어? 뭐또 여친 타령이야? 10개 또 감사합니다. 10개 또 감사합니다. 100개 충전하셨나 보네. 잘 쓸게요. 제주도 말 타고 출근하지 않음? 말 몸값이 얼만데, 이씨. 말 타고 출근을 해, 이씨. 야, 근데 맛좋긴 고추는 넣지 마라. 질기다. 식어가지고 고추가 질기네. 식감 별로 안 좋네요. 추천 땡큐. 공기는 참 좋겠다.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랑. 그렇지도 않아요. 바닷가 동네는 그 소음기 때문에 바람 많이 불어도 집에 들어가면 칙칙해. 샤워 꼭 해야 돼. 아, 뭘 씹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왜 그래? 아,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추천주차 5천 원에 다운마크. 추천이 많이 부족하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줘요. 매일 저녁 8시에 생방하는 먹방 비제 그 자식입니다. 돈 드는 거 아니까 추천 한 번씩 눌러줘요. 배불러요. 완전 잘 먹었어. 춤춰줘. 내 매니저가 있었으면 추방시켰을 거야. 그레오파트는 뭐야? 그레오파트는 뭐야 또? 어떻게 먹어요? 잘 먹었다고 소문나지? 있어요. 요즘 치킨 볶음밥 해 먹잖아.
아, 진짜 덥다. 이제 할 거냐고? 아, 쉬, 잘 거야, 잘 거. 자, 먹었으면 뭐? 그냥 이대로 놔두고 자는 거야. 한 2시간 자고 일어났고 방송 다시 키는 거고. 아, 피곤해. 야, 녹화 종료는 여기까지.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자, 녹화는 종료하고. 아,